자, 우리 아기는 엄마랑 뭐 하러 왔습니까? 지금요, 다니는 직장이 식당인데 손님이 줄어가지고 월급도 확 줄고 직장을 그만두게 생겼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직장 구하기도 힘드니까 거기 새직장을 구해가지고 내가 가면은 제대로 할 수는 있을까? 새직장이나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두려움이 떴는데 어제부터 이제 약간 두려움이 좀 가라졌어요. 그리고요. 남편이 돈도 안 벌어, 이혼한 남편이요. 돈도 안 벌어주면서 몸뚱이만 자꾸 올라가가 더러운 습관 고치가 왔나 했어요. 무슨 성씨죠? 저는 일성이에요. 창녕 성씨. 본의 한여예요. 창녕. 창녕 성씨, 네. 신랑이 밀양박 씨예요. 자, 조상 중에 누가 있죠? 성삼문하고 성춘향이 뭐. 빼앗긴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인정을 안 해줘. 빼앗긴 그 아픈 마음과 그 마음을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서 그 여자를 인정해줘야 빼앗기는 현실이 사라져. 내가 빼앗긴 여자니까 당연히 남편은 뺏는 남자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밀양박씨 아기들이 그 뺏고 뺏기는 가해자 피해자가 세요. 그래서 엄청 뺏는 애고가 올라올 때그 밑에는 빼앗긴 애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 빼앗긴 남자가 여자를 보면 이렇게 뺏고 싶어서. 나는 그 빼앗긴 그 여자를 인정을 못해서 자꾸 이렇게 오는 거야. 그리고 나도 빼앗긴 여자를 인정을 못해서 남편한테는 지금 이렇게 자꾸 뺏기는 현실이 오지만 다른 쪽에는 내가 뺏는 거를 쓰는 쪽이 또 있어요.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 뺏고 빼앗기는 마음이 공명이 되는데 그게 없어지려면 빼앗긴 아픔과 뺏을 수밖에 없는 아픔, 가해자 피해자의 아픔,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도 고집이 떴어. 안 보고 싶어. 오늘 날씨가 춥지, 한파지. 한파가 몰아닥칠 때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마음 안에서, 마음의 세상에서는 살기가 떴구나. 살기는 뭐냐? 고집이에요. 그 고집을 부릴 때 어떠냐? 참어. 그 마음을, 아픔을 참어. 안 느끼고, 하면서 죽이는 거지. 그치? 또는 무시해. 무시. 버려버려. 두렵다고 하면서 막 자꾸 버려. 이럴 때 그게 살기, 고집이에요. 근데 우리 아기도, 그러니까 지금 다 고집이잖아. 인정을 안 해. 그 빼앗긴 여자의 아픔을. 네, 여기서 여기 에너지가 안 나와요. 계속. 아픔으로 안 들어가고. 자, 몇남몇녀 중에 몇째입니까? 오빠 남동생 있고요. 저 중간에 외동딸. 남자들한테 빼앗긴 아픔을 인정을 안 하네. 그 여자가 너무 빼앗겨서 아파. 여자라 빼앗겨서.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렵다고 고집부리면서 평생을 그냥 미움 쓰며 살았구만, 우리 아기. 아주 미움을 줄줄 쌌어요, 우리 아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아갖고, 응? 사랑 한번 못 받고, 자기가 미움 쓰는 것도 몰랐어. 그 아프니까 아픔 안 보려고. 그 아픈 애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미움 썼어.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다 빼앗긴 다 빼앗긴 여자의 아픈 마음. 여자의 아픈 마음 다 빼앗긴 여자라서. 다 빼앗긴 여자라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열등한 여자라서 열등한 여자라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버림받은 여자라서 버림받은 여자라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런 나를 보는 것이 이런 나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요. 빼앗긴 나를 보는 것이 빼앗긴 나를 보는 것이 수치당한 나를 보는 것이 수치당한 나를 보는 것이 버림받은 수치인 나를 보는 것이 버림받은 수치인 나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서 버림받은 나를 버림받은 나를 다 빼앗긴 나를 다 빼앗긴 나를 수치당한 나를 수치당한 나를 여자인 나를 여자인 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신장 열고 뒷골 100회 다 열었거든요. 자, 반응 있습니까? 네, 좀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등떠리하고 다 나가고 있어 지금. 그 여자를 읽어줄게요. 완전히 남자한테 다 빼앗긴 여자가 있어요. 평생을 사랑 한번못 받고 시집가서 계속 병치다꺼리하고 일다 하고 자식 낳아서 다 키우고
그러면서 매 맞고 그렇게 아프게 죽지도 못해 자식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너무 수치스럽고 아프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조상의 아픔이 와 있어. 대학교 여자가 너무 아파요. 대학교에서 너무 수치스러워 이렇게 빼앗긴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내가 너무 두려워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우 굶어 죽은 조상이 또 많으네. 아우 굶어 죽은 조상이. 제가 먹는데 욕심이 많아요. 아우 너무 아파. 보릿고개도 그렇고 굶어 죽은 조상. 찰밥에 해가 오고 싶더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하나 두려워하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죠? 있어. 네. 있는데 자꾸 머리로 이래. 아 요새 세상 요새는 예, 예, 예. 이 마음은 조상의 마음이야. 보릿고개 때 조상 마음 엄청 왔어 지금. 근데 여러분은 그게 그 마음이 올라오면 가짜라고 생각해. 왜? 굶어 죽을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예, 근데 예. 그 마음을 인정하라는 얘기잖아.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 그리고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버려 자꾸.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직장도 그렇게 되고 남편도 나한테 와서 거지가 자꾸 되는 응, 응. 거지 같죠 남편이.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올라오지. 너무 싫어요. 응. 그게 본인도 거지 마음이 되는 거야. 그 굶어 죽은 마음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계속 나는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는 거지잖아. 그치? 옛날엔 거지 많았잖아. 자 따라합니다. 나는 굶어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지 아픈 마음입니다. 거지 아픈 마음입니다. 목숨을 빼앗길까봐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지 아픈 거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수치스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두려워서 두려워서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버린 죄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았어. 벌을 받았어. 평생 동안 평생 동안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지의 근심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거지의 근심 걱정으로 살았어. 거지의 다 빼앗긴 아픈 마음으로 거지의 다 빼앗긴 아픈 마음으로 애쓰려고 애쓰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애쓰며 살았어.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몰라서 이 마음을 몰라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지 아픈 마음 거지 아픈 마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당신을 인정하지 아프게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와 남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와 남편을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의 아픈 마음으로. 거지의 아픈 마음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힘들게 살고 있는. 나와 남편을. 나와 남편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나는.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다 빼앗긴 거지 빼앗긴 거지야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남편도 그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나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거지의 아픈 마음. 그걸 모르니까 우리 아기도 똑같이 직장 잃을까봐 그렇지 네.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 그렇죠. 그게 내 마음이라고만 여겨. 조상 마음이에요. 조상 마음을 분리를 안 하고 이게 내 마음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또 인정하고 아픔을 느끼면 분리가 저절로 될 텐데 안 봐. 너무 수치스럽다. 아, 이 세상에 누가 굶어 죽어. 그냥 걱정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 걱정하고 때거리 없을까 봐 걱정하는 그 아기가 누굽니까? 조상에 그 보릿고개를 못 놓고 굶어 죽었던 아기 아픔이지.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아팠겠어. 옛날 죽을까 봐 두려운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게 장난 같지만 진짜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거야. 조상은 그 얼마나 아파. 그 너무 아프고 수치스럽죠. 굶어 죽는 거 제일 수치스럽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 마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산문 아기가 청년 결백했구만.
흥년 결벽해서 그 아기도 다 조상들이 가난하고 공 관직에 출세했을 때도 가난했어. 네. 청년 결백. 좀 그렇대요. 그리고 아니면 출세 못하면 완전 거지로 살았어. 그게 그 당시에는 자랑이야. 가난이. 청년 결백. 하지만 그게 또 수치야.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수치스러운데 절대 그 마음 인정 안 해. 아, 양반인가 채통에 이러고. 자, 마음 인정이 되죠? 근데 이게 좀 그게 스름은 별로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니까 조상이 뭐 엄청 많이 왔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내가 피부를 안 와닿는 거야. 현대가 다르잖아. 예전에 네. 예전에 보릿고개 있을 때 이거 하면 다 그 마음이니까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버렸어. 그리고 우리 아기가. 자, 그 아기한테 얘기합니다. 평생을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겠다고 악착같이 살겠다고 뺏으려고 살아온 아가야. 네가 그렇다는 것도 몰랐지. 굶어 죽어서 아픈 한이 돼 나가야 얼마나 아파니.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는 걸 보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이렇게 빼앗겨서 열등해서 굶어 죽어야 하는 아픔을 너무 두려워서 인정 못했다 나가야 수백 년을 떠돌다가 인정받으려고 엄마한테 온 거지. 얼마나 아파.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수치스러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 아파서 아픔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콕짓부린 나가야.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한 나가야. 인정해도 괜찮아. 엄마가 네 맘 아니까 인정해도 괜찮아. 딸아기가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빼앗겨서. 빼앗겨서. 죽을까봐. 너무 두렵고. 너무 두렵고. 아파요. 아파요. 나가야 한 맺히 나가야 얼마나 서러우니. 수백 년 동안 수치만 당하면서 인정 못 받은 나가야. 빼앗겼다고 굶어 죽을까봐 두렵다는 그 마음이. 네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다 버리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이해받지 못한 아픈 아가야. 엄마가 이해해줄게. 수치당해서 얼마나 아팠니. 버림받아서 얼마나 두려웠니. 말해도 괜찮아. 굶어 죽을까봐 두렵다고 수치스럽다고 말해도 괜찮아. 자, 이분은 머리를 인식을 더 해야 되겠어. 뭐냐면 그 시대에 양반에서 자봐. 양반이 글을 읽어. 이 집안이 그거요. 성산문 집안. 어허, 글을 읽어. 때거리는 신경도 안 써줘요. 부인이 어떻게 머리 깎고 막 그래갖고 그거를 안 주. 아예 신경을 안 써. 그 얘기는 뭐냐면 굶어 죽을까봐 두려움이 올라오지 안 오겠어? 그렇잖아. 때거리가 없고 막 애가 죽어나가고 하는데 근데 그걸 버리는 거야. 너무 수치스럽다. 양반이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청년 결백한 거야 하면서 가난이 오히려 자랑이라고 하면서. 아, 가난한 거는 자랑이지 조금 없는 거. 이제 굶어 죽을 지경 되면 그건 수치지. 사람이 때거리를 먼저 말해. 서책을 보고서 어 앉아서 그게 수치야. 근데 그 당시에 문화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가해자의 아픔이지. 여자들이 거기서 빼앗긴 아픔이 오는 거예요. 막 남자도 막 같이 어떡하니 어떡하니 하고 막 벌고 막 하면서 아이고 죽을까 봐 두려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막 동동거리고 때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그런데 어허 사람이 말이지 뭘 그러느냐 이러면서 남자들은 전부 서책 읽고 앉아 있어. 이거 그래서 실학이 나온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뭐 그다음에 사실은 그게 가난이 자랑인 것만 인정을 했지 수치인 건 인정 안 하는 거야. 어떤 마음이든 다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수치스럽고 수치를 인정하는 거야. 부인만 부인도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너무 수치스러워 계속 버린 거야. 아니 몇백 년을 버렸는지 말로 할 수가 없네. 진짜요. 그 마음이 나 맹송맹송해요. 맹송맹송하지. 네.
절대로 인정 안 해줘. 왜?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게 머리로는 인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올라와. 그러니까. 명성. 응.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수치스러워서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밀어붙일 거라고. 굶어 죽을 때까지 밀어붙일 거야. 왜? 이 아픔이. 네가 난 인정 안 해? 그 많이 굶어 죽었어. 인정 안 하니까 선비입네 하다가 굶어 죽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성을 팔기도 하고. 아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래도 굶어 죽기도 하고 그 수치가 가난의 수치가 머리가 딱딱 아파지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응? 근데 우리 아기가 그래서 아마 우리 아기가 살면서 엄청 다 까먹고 다 빼앗기고 거짓골로 지금 거의 거짓골로 막 이렇게 내리막으로 남편이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둘 다 그 거지 아픈 마음이 만난 거야 조상들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제가 벌어서 모아놓으면 남편이 까먹고 벌써 뭐 근데 남편이 그대기 때문에 그런 남편 만나 그대 팔자도 그걸 하는 거지 네. 가난해지려고 가난의 네. 수치 가난의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들으세요 아셨죠? 가난의 아픈 마음에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에 호 열등이 아픈 마음에 호 이렇게 온몸 세션을 계속 듣고 있는데 온몸 그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더 듣고 네네. 세션을 몇 번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천도지 한번 해야 돼. 아니면 성씨가모는 다 어떻게 되냐. 아주 가난해서 굶어 죽게 돼. 이게 정말 그 마음을 하나도 인정 안 해서 그 마음 때문에 당한 거야. 옛날 조상들이. 네, 집안에 이렇게 우리 보면은 온전히 이렇게 잘 되는 자손이 없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가난에 아프면 굶어 죽. 아니. 그게 수치지. 서책을 읽고 있으면 지금 자식이 죽는다고 하고 부인이 동동거리면 크게 가슴이 아파야 되잖아. 그래서 지게를 져서 땅을 파서라도 돈을 벌어오는 게 남자의 의무인데 나는 체면 차리면서 이게 서책 읽고 뭘 그렇게 난리냐. 끝까지 자기는 밥을 주니까 무관심하고 엄청 잔인한 마음이야. 그게 잔인한 줄도 모르고 가난의 아픔을 인정 안 하는 마음. 굶어 죽는 아픔을 인정 안 해주는 거지. 굶어 죽어라 왜 호들갑이냐. 뭐 이러면서 이 마음이 있네. 속이 터지는 거야. 그 여자들은 다 예, 지금 예, 그 예. 속이 터지면서 다 빼앗긴 마음. 남편이 그 짓을 한 거 아니야. 계속 예. 돈을 날려먹고. 그 선비가 하나 있어. 그래서 어허 왜 그러냐. 사람은 다 살게 돼 있다. 뭐 죽으면 어떠냐. 뭐 이런. 아 확. 그래 제가 직업을 가지도 계속 이렇게 먹는 쪽으로. 식당 이런 거. 계속 먹는 쪽으로 하지. 네. 왜냐하면. 그리고 막 그 먹는 거에 집착할게 우리 아기가. 네. 엄청. 그리고 찰박대운 게 그거요. 그냥 굶어주고. 아니 해오고 싶더라고요. 미쳐버려. 하여튼 계속 들으세요. 이 마음. 이 마음이 너무 수치야. 우리 조상의 수치 중에 하나야. 아, 그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게 본능이자 먹는 거에 대해서 수치 주면 어떡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수치 주고 그 아픔을 인정 안 해준 마음. 맹숭맹숭 머리는 알겠지 무슨 얘긴지 네.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이제 올라와 이야기 곰곰이 생각하면 내 삶과 그 내가 아니, 얘기한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여기 있어요 맹숭맹숭해요 호를 많이 듣고 오시오 그 호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거기 출근하는 집 사장한테도 사장님 굶어 죽을까봐 무서워요 알았죠? 때거리하면서 굶어 죽을까 무서워 이렇게 막 표현해봐 엄청 수치가 올라오면서 그 여자가 다 올라올 거야 아닌 척 하잖아 인정 안 하고 지금 세션 때 헤라 엄마 앞에서만 인정해 왜? 헤라 엄마는 도인이고 뭐 수치당한 일이 없으니까 일반인한테 얘기해봐 정말 수치가 일반인 속에 가장 크게 있는 수치가 그거거든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 여러분 다 인정하네 하지만 조상이 나야 조상 중에 굶어 죽은 조상이 얼마나 많아 오죽하면 보릿고개란 노래가 다 나왔어 그 아픔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특히 양반 있네 하는 분들은 다 인정 안 했거든. 그게 막 건드려지면서 수치가 막 올라와요. 표현을 계속하세요. 아셨죠? 그러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션에서 봅시다. 알았죠? 그게 어쨌든 인정돼야지 이게 삶이 역전돼. 삶이 의문이 이제 풀릴 거야. 곰곰이 생각하면. 아셨죠? 우리게? 자, 저를 봅니다. 영채여 다 빼앗기고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거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너무 아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인정 못하고 벌벌 떠는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영채여 축복하소서. 호
인식이 됐어. 집에 가면 엄청 커요. 근데 너무 커요. 아우, 굶어 죽은 조상이 얼마나 많지.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양반이라고 인정을 안 해. 고집을 그렇게 부리면서 인정을 해야 풀풀해도 그게 다 모를 텐데 안 하는 거야. 막그 여자들 한이 맺혔어. 그것 때문에 속이 터지고 막 너무 아파. 새끼 집에 가야 되니까. 아유, 아파. 그래서 가슴이 썩어 문드러 이렇게. 아까도 계속 말을 하잖아. 안 보려고 올라와 있는데 내가 인식시키려면 계속 딴소리하고 그냥 고집부리면 너무 아프니까. 나는 때거리 없어. 애 굶어 죽는 걸 보고 있는데 남편은 속이 터지게 해. 속이 터지게 해. 서책이나 읽고 앉아있어. 정말 너무 아프고 살기가 올라와. 죽이고 싶고. 그대가 살면서 남편 많이 죽이고 싶었지? 왜 죽이고 싶었겠어? 그런 게 보이는 거야. 남편이 다 갖다 홀랑홀랑 날려먹고. 정말 저 죽이고 싶은 막 그게 올라와서. 그게 그 여자. 성씨 가문의 그 남자 여자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인식됐어, 우리에게. 엄청 올라와서 나갈 거예요. 근데 세션 몇 번 받아야 되지. 정말 어마어마해. 진짜, 아우. 애 죽어서 가만히로 덮어놨는데 남편은 탁 이렇게, 이렇게 뒷짐지고 나와서, 난 마시 갔다 올게. 이러고 있어. 울지도 않아. 이런, 왜냐하면 수치거든. 가장으로서. 굶어 죽이고 책임 못 진 그 수치를 안 느끼려고, 열등이 안 느끼려고, 몰라. 채통이 뭐 사서삼경 읽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빼앗긴 여자의 아픔이 이해를 못 받았잖아. 그 아픔이. 아. 이거 이제 아픔 올라왔으니까 직장은 해결될 게 와가. 그렇지만 직장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성씨 가문을 천도해야 돼. 안 그러면 성씨 가문 사람들은 다 이게 이렇게 가난을 무시하고 먹는 거 무시하고 목숨을 무시해서 그래서 죽임당하고 굶어 죽고 못 살아. 가난 속에 살게 돼 있어. 거지처럼. 아가. 알았지? 아휴.